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라디오 김선영입니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자,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말 제 영상 보신 분들 많으시죠? 자, 댓글 많이 다셨던데, 자,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소름 돋았다. 왜 소름 돋았죠? 제가 어제 두 가지 중 하나 나온다. 하나가 뭐였어요? 이런 캔들이 나올 거다. 하락을 하면서 마지막엔 끌어올릴 거다. 자, 그럴 때 하락했다 다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손절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런데, 어젯밤, 오늘 오전에 또다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증권가의, 목표가에는 증권사 모든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정정되었습니다. 수정되었어요. 자, 오늘 그거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하고 수정된 목표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얼마에서 금액에서 놓고 빠져나올 수 있고 얼마 수익이 가능한지를 예측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라.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의 매도세가 계속 나온다. 자, 매도세가 나면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은 그저 손절을 하신다는 건데, 자, 이러면 안 되니까 제 영상을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이 한 분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자,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를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어젯밤에 일요일날 제가 찍었죠? 자, 이겁니다. 자, 제목이 뭡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장기 실적 개선은 가능하다. 자, 그게 무슨 얘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이거 먼저 볼게요. 자, 국내외 신용평가사가, 국내하고 국외 신용평가사가, 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신용평가, 그거를 뭘로 내놨어요? 네. 밥캣을 뺏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평가가 현재 엇갈리는데 대부분 예의주시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두산의 에너빌리티를 예의주시하자. 자, 그러면서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 있다라고 지금 다소 내놓고 있어요. 자, 두산 밥캣,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 되면, 자,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도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부정적 관찰 대상이다. 라고 지금 현재 S&P 글로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어쨌거나 현금 많이 연 1조를 버는 두산 밥캣이 가면 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명분을 만들었죠. 두산그룹이 뭐라고 만들었죠? 그래, 자산은 뺏기는 건 맞는데, 이번에 7월 26일 날 발표했던 두산 밥캣이 실적이 저조했어. 그래서 오히려 적자였거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그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래 지금 흑자인데, 2분기가 두산 밥캣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좋은 꼴이 됐거든. 자, 그래서 가져가는 게 오히려 니네한테는 더 나아. 왜? 차입금이 줄거든. 자, 차입금이 뭡니까? 네, 빌려온 돈, 부채가 준다는 뜻이에요. 자, 부채가 주니까 오히려 더 유리해라고 말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죠? 자산이 주는 거죠. 얼마가? 연간 1조가. 제가 어제도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누죠. 자, 근데 기업 실적을 1분기는 좋게 나오고, 2분기는 안 좋은 성적이 나왔고, 3분기, 4분기 좋게 나온다. 그러면 2분기 안 좋은 게 나온 게 의미 없다. 자, 기업 평가는 연간으로, 그죠? 매년 하죠? 그러면 이게 뭘로 나오죠? 재무제표, BS. 자, 약자죠? 그리고 뭘로도 나오죠? PL, 손익계산서. 손익을 계산하는 계산서, 당기순이익이 여기서 나오죠. 자, 이게 연간으로 평가하는 회사의 지표다. 그렇다면 2분기 실적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근데 2분기 실적이 두산 밥캣이 마이너스 한37%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이게 가지고 있어봐야 의미 없고 더 손실이었어. 이번 달에, 이번 분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산 밥캣을 가져가면 너네 빌려온 돈 줄어. 맞습니다. 그러나 부채만 줍니까? 여러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도 줄어요. 1년에 1조씩. 자, 자산이 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산이 커야,
그죠? 부채가 예를 들어서 자산이 커요. 1조. 부채는 500억 예를 들어서 5천만 원만 줄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큰 거 가져가고 부채 줄이는데 별로 의미가 없다. 그죠? 전반적인 투자 에너빌리티 자산이 줄면 실제 이 부채 자기네 거 차입금만 주는 거 외에 얘네들 다른 부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산이 크게 줄면 다른 부채가 주는 건 의미 없다. 그래서 지금 포장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신용평가사 카드사에서 뭐라고 하죠? 자산이 많이 줄겠구나. 부정적 요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앞으로 예의주시하겠다라는 이런 거를 나왔잖아요. 의견이 나왔어요. 자, 결국은 좋지 않은 거라는 걸 금융권에서 말하고 있는데 왜 두산에서 좋은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두산은 결국 정신을 자꾸 못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오늘 두산그룹 어떠세요? 연일 사이째 계속 급락하고 있죠? 정신 똑바로 좀 차리세요. 라고 반드시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실적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시죠? 무슨 얘기죠? 네. 어제 영상 며칠 동안 제가 계속 찍은 거 갖고 있으면 반드시 급등되는 요인들이 있다. 요소마다 달마다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8월 9월까지는 3회에서 4회 무조건 급등 한 번씩 나올 겁니다. 자, 우리는 그때마다 안정적이게 챙긴다. 꼭대기서 팔 생각하다가 그림의 떡처럼 못 팔지 말고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올 때마다 챙긴다. 분할로 매도해서. 그런 제가 어제 전략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증권사마다 목표를 내놓는데 목표가 지금 현재 네 두산 에너빌리티 목표를 수정하고 있어요. 자, 보통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까지 그런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네 27,000원에서 보통 3만원까지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는 3만원으로 말하고 있다. 자, 근데 최소 27,000원이었죠? 자, 근데 목표가가 수정돼서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목표를 23,000원으로 자, 그리고 다른 신한이라든가 다른 데서는 지금 현재 약 평균 26,000원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 최소 목표가도 줄었고 최하 원래 없었던 목표가 23,000원이 생겼어요. 그죠? 그래서 평균치를 내봤더니 약 26,000원 정도 돼요. 왜냐면 높게 측정하는 데도 아직 있으니까. 자, 그럼 26,000원이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제가 주가를 좀 여러분들이 평당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제도 제가 평당가를 좀 보내보시라는 영상을 좀 보냈는데 많이들 접수는 해주셨어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 26,000원은 갈 수가 없죠. 보통 여기서 물렸어요. 얼마죠? 21,000원에서 23,000원에 들고 계신다. 자, 내가 만약에 21,000원, 23,000원에 들고 있다. 어쨌거나 23,000원에 본전가가 오면 어떻게 하죠? 네, 무조건 20%에서 30% 비중을 덜어라. 자, 비중 던 20%, 30% 팔면 그대로죠, 수익은. 자, 이걸로 뭐? 조정 나오면 버티시고 다시, 그렇죠. 저가의 매수의 찬스를 노린다. 그럼 22,000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는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18,500원에 사면 얼마가 됩니까? 만약에 주식수가 똑같다고 나누기 2하면 나오겠죠. 주식수가 똑같다면. 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별표. 지금 여러분들 목표가가 지금 보면 두산 에널리피 목표가 컨센서스를 비교해보면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26,660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9월 25일날 임시주주총회를 하죠. 반대표를 던지고 나서 혹시라도 반대했어도 가결될 확률이 높죠. 자, 가결되면 주매청,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 근데 얘네들이 측정한 가격이 뭡니까? 2890원. 근데 우리들이 들고 있는 가격대가 얼마? 적어도 최소 2만원에서, 물론 저가에서 이때 사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여기서 물려있죠. 2만원에서 24,000원, 23,000원 사이에 들고 있습니다. 손해요? 안 손해요? 손해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가격은 네 불공정하다. 지금 왜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에 7월 26일 경영실적 발표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두산
애너빌리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전년도 대비 성장했다. 성장했으면 사실 주가로 반영이 돼서 엄청나게 호재이기 때문에 오늘 급등 급등이 나왔어야죠. 그런데 뭐가 발목을 잡고 있죠? 두산밥켓을 뺏기고 자 두산그룹의 말도 안 되는 재벌들의 오너들의 장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연일 하 계속 내려가고 있죠. 왜죠? 호재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책임져야죠. 자 만약에 가결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뭘 조정받아야 되죠? 1대 0.63 자 즉 말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저희가 행사했을 때 2890원은 얼토당토한 예약이다. 적어도 전고가인 25,000원으로 보상을 해야죠. 자 이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분할 합병 비율을 바꿔라 라고 금감원에서 내렸잖아요. 불공정하다고. 금감원이 지시했잖아요. 근데 정신 못 차린 우리 두산. 우리는 반가운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노 두산. 자, 두산이 정신을 못 차리고 나서 한다는 말. 아, 우리는 합병 비율 정당하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떤 사업적 개편으로 앞으로 더 많은 주가에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업 개편을 정당하게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비율 조정하지 않겠다. 라고 시건방을 떨었죠.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렸죠. 자, 비율 조정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합병 철회가 되지 않더라도 비율 조정을 받아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과 두산밥켓 주주님들 정당한 대가로 보상을 당연히 받으셔야 된다. 정당한 대가, 정당하다. 그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2890원. 제가 뭐라고 했죠? 사기꾼이죠? 연봉 1억 갈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동안 계속 주가를 지켜줬던 우리 주인들에게 고작 절하단 평가, 더 낮은 연봉으로 약 5천 가져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바로 사기꾼이죠. 여러분, 사기꾼. 그죠? 그걸 뭐라 하죠? 야, 잠깐 생각해. 그죠? 잠자고 있는데 코 베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얼토당토할 비율. 그래서 우리는 뭐라도 외쳐야 된다. 분할 합병 비율 조정. 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바람대로 한 사람, 우리 주주님, 그리고 국민연금이 지금 난리가 났죠? 자, 이런 주주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2890원이 아닌 25,000원으로 최소 적정가를 측정해서 주매청을 하게끔 해줘라. 그럼 우리는 여기 물리신 분들 다 수익권이죠. 자, 그래서 이런 주식 분할 합병 네가 만약에 철회 못해? 자 그러면 분할이라도 정당하게 해주는 금감원의 지시를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든 두산 밥켓 주주들이 지금 공분이 조금이라도 가라앉죠. 그런데 왜 세일된 가격으로 주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반대로 의결을 하셔라. 반대표를 계속 던지셔라. 지금도 계속해서 금감원뿐만 아니라 여론이 계속해서 들끓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두산 밥켓 뺏어가는 두산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런 말 쓸게요. 날도둑이죠. 날도둑. 날강도가 맞나요? 날강도들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 의견을 반드시 접수하세요. 그러면 적어도 2890원이 아닌 그 이상으로 25,000원 전고가 이상으로 우리는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다? 날강도다. 자 우리는 그래서 반대 의견을 임시주주총회 9월 25일 날 하셔야 되는데 접수기간 제가 알려드렸죠. 이 일주일 전이 접수기간이에요. 자세한 방법 저희가 또 8월 지나면서 9월 다 돼가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영상을 제가 반드시 찍어서 올려드리겠다. 자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맥이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자 중요한 거 의결을 계속 반대하다 보면 반드시 소원은 이뤄진다. 그죠? 왜냐하면 지금 정말로 여론이 안 좋아요. 지금 볼래요? 두산그룹? 보세요. 두산 주가 보세요. 지금 개파락하고서 뚱뚱뚱 맞더니 오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죠? 권선징악. 그죠? 권선징악, 징악. 자, 사자성어로. 그리고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니들이 한 게 있으니까 그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주가가 좋아질 리가 없다. 그렇죠? 여론이 엄청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두산을 치면 다 연일 욕하는 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때 비율을 2만 5천 원만 받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모두 다 손실권에서 주매청을 하진 않겠죠. 자, 그리고 이들이 반드시 주매청이나 반대 의견을 접수하면 예, 합병도 철회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주가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9월 25일 전까지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번,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거나 적어도 2만 6천 원이다. 두 번째, 자, 반대 의견이 나올까봐 그리고 주매청을 많이 청구할까봐 두산에서 어떻게든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거다. 세 번째, 아니면 자, 우리가 받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자, 이 세 가지 이유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 사셨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저께 18,500원 이하가 오면 사셔라. 제가 금액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18,500원 이하는 사셔라. 그 영상에서 기준 가격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는 분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근데 오늘 18,300원부터 시작했죠? 자, 그럴 때 사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그리고 이 캔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미친, 이거 아니면 또 뭐라고 했죠? 이런 캔들. 미친 듯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면서 올리면서 끊어질 거라고 밑꼬리 달리면서. 자, 그런 영상 지금 연출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저와 함께 하시면 믿음이 가고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제가 해드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셔라. 자, 무료 선물이다. 자, 증권가 애널리스트의 목표 상향을 했죠. 하향한 것도 있고 평균 목표가 알려드렸어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거. 자, 두 번째, 미국의 대선 바람으로 굉장히 지금 시장이 좋지 않다. 코스피 3000을 앞두고 각 올라갈 듯 했는데 갑자기 꼬꾸라졌죠. 자, 근데 앞으로 11월 15일 미 증시 전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다. 자, 빌빌될 수도 있다, 주가가.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관련 정책주와 수혜주, 해리스와 트럼프의 수혜주를 반드시 알고 계셔서 미리 저가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자, 자리 선점 중요하죠, 그죠? 자,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책주는 한번 잘 먹으면 엄청나게 몇백 프로도 먹을 수 있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 아니다, 이러니까 장사꾼 같네요. 자, 여러분들 010-4892-8918번으로 자, 우리는 함께 갑니다. 9월 25일 어떤 결과를 바라면서. 자, 어떤 분 뭐 합병 찬성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분은 찬성하시면 되고요. 그죠? 자, 아니면 합병 반대 안 하더라도 반대를 계속 외쳐야 이 기준 1890원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010-4892-8918번으로 같이 가자라고 보내주세요. 분명한 건 이 의견들이 모아서 예, 우리의 2890원 절하된 평가, 연봉 깎아버렸죠? 이거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외치십니다. 010-4892-8918번으로 같이 가자로 남겨주세요. 이 수가 많아져야 제가 증권협회에 올릴 때 동의수를 번호를 보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010-4892-8918번도 같이 가자라고 남기신 분들, 자, 그 주주들의 의견을 모아서 위로 전달할 거고, 두 번째, 이분들에게 뭐, 무료로 카테 텔레그램 입장을 무료로 도와드리겠다.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켰는데, 자, 영상 밑에 제목 있죠? 제목 밑에 더보기 한글 있어요. 이거 클릭하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어요. 링크만 누르시면 승인 안 된다. 문자를 꼭 하셔라. 지금까지 보시고 나서 링크만 누르신 분이 있는데 승인 안 됩니다. 자, 같이 가자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아셨죠? 여기서 뭐 해드린다? 자, 트럼프 바람과 해리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정책주는 엄청나게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정책 수혜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다. 자, 여러분들 많이 드리네요. 무료로 선물. 자, 010-4892-8918번으로 같이 가자로 보내주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해드린 브리핑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안정적인 수익이 목표지 그림의 떡처럼 물론 뭐 누가 12만원, 20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조정이 또 나올 건데 또 한번 이렇게 급락할 텐데 여러분 못 기다리죠? 자, 그림의 떡 필요 없다. 우리는 안정적으로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갑니다. 아셨죠? 제가 목 놓아서 다시 한번 장중에, 원래 장중에 제가 잘 안 찍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또 떨어지니까 많이 심리하실 것 같아서 영상 켰고요. 지금 보면 시간이 여기 나오죠? 네, 2시 15분이네요. 자, 오늘 이거 18,500원 이하로 거셔서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증권가 애널리스트도 목표가 수정했죠. 두 번째는 우리 가결되면 주매청 할 건데 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이 가격 올리면 당연히 우리는 좋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그리고 급등 나올 수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 호재들 전 영상 참고하세요.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이다. 아셨죠? 자,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칠 거고요. 자, 여러분들 꼭 나가시기 전에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는 센스 있는 여러분들 아셨죠? 자, 그럼 오늘 장중에 계속 지켜보고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또 제가 영상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마다 구독, 좋아요, 구독해주시면서 시청 꾸준히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잊지 않고 영상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럼 함께 같이 가시자고요.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